우리 주말이 형의 오이스트에 함께 일화가 시작됩니다. 히어로 더퀸 카말라는 엔드게임에서의 역사를 늘어놓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히어로 캡틴 마블의 덕질을 하고 있는데 직접 아기나무 늘보 프로덕션이라는 채널까지 운영해가며 캡마를 덕질 중에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주인공 카말라칸. 이 친구는 원작 코믹스에서도 히어로빠 팬픽을 쓸 정도의 엄청난 씹덕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도 카말라가 가장 좋아하는 히어로는 캡틴 마블. 네, 더 마블스는 내년 7월 개봉을 앞두고 있고 이 영화를 통해 그렇게 좋아하는 캡마와 호흡을 맞출 예정이죠. 얼마 전 주인공 이만 벨라니는 직접 더 마블스에 함께 출연한 박서준 에 대한 썰을 풀기도 하는데 그는 정말 멋진 사람 같다. 하지만 우리 빡빡이 형과 스포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말할 수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뉴 저지시티 배경의 마을. 운전면허 시험에 돌입한 카말라는 떨어지는 것도 모자라 아주 그냥 범퍼를 조사버리고 학교에선 절친 브루노 나키와 함께 어벤져콘에 대한 작당 모의를 하고 윌슨쌤에게 불려가 이런저런 잔소리. 이 카말라의 불안한 자아에 대한 상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 카말라의 관심사는 학업이 아닌 슈퍼히어로 온통 캔마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있는데 당장 친오빠 아미르의 결혼식, 또 어벤져콘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절친 브루노와 카말라는 어벤져콘에서 입을 코스튬을 준비 중이고 카말라는 캡틴 마블이 아닌 다른 히어로는 1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죠. 이후 할머니가 집으로 보낸 소포를 열어보는데 여기서 신비로운 팔찌를 발견한 카말라. 하지만 의미심장한 표정을 띈 엄마는 박스를 다락방에 올려놓습니다. 오빠 결혼식에 입을 옷을 쇼핑하기 위해 나선 카말라와 엄마. 이후 직접 전자기기를 만들 정도로 금손인 브루노의 모습을 보여주고 카말라는 곧 있을 어벤져콘에 가기 위한 부모님의 허락을 받기 위한 연설을 늘어놓는데 캡틴 마블 코스튬을 입는다고 하자 옷이 너무 딱 달라붙는다는 엄마. 네, 파키스탄 출신 부모님의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그렇게 결국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내지 못한 카말라. 하지만 결국 다음날 부모님은 어벤져콘 방문을 허락해주는데 딱 달라붙는 캡마 코스튬이 아닌 이렇게 펑퍼짐한 헐크 코스튬을 입고 아빠와 함께 가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캡마 덕후인 카말라는 당연히 이 제안을 거부하고 부모님 또한 어벤져콘 파티를 허락하지 않죠. 옥상에서 긴급 회의를 시작한 브루노와 카말라. 자신의 발명품 포톤 글러브를 절친 카말라에게 주며 달래주는데 이후 학교 생활에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는 카말라. 카말라는 브루노가 아빠에게 준 스마트 기기 즈즈를 보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네, 카말라가 몰래 집을 빠져나간 사이 이 브루노가 만든 주주 시스템을 통해 이 집안의 모든 장면들을 확인하면서 카말라 방에 가족들이 접근할 때마다 카말라의 목소리 스피커를 틀어버리는 되겠냐? 하지만 어벤져콘의 코스튬을 파키스탄스럽게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느낌으로 바꾸면 어벤져콘을 허락해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는 브루노. 이 말을 들은 카말라는 일단 다락방에서 할머니의 유품 팔찌를 챙기게 되고 어벤져콘 당일 계획대로 카말라는 부모님 몰래 집을 나서게 되고 어벤져콘이 열리는 케바의 탄생지 캠프 리아이에 도착하게 됩니다. 각종 히어로의 코스튬을 차려입은 관객들, 이 덕후들의 파티 그 자체인 어벤져 콘에서 신나게 놀기 시작하는 카말라. 여기엔 블랙 위도우와 아이언맨의 희생을 기리는 공간, 아스가르드의 프라이드,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 같은 어벤져스를 회상할 수 있는 굿즈들도 판매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캡틴 마블의 코스플레이 순서. 그리고 여기서 카말라는 캡틴 마블 코스튬을 입고 나타난 학교 친구 조이를 발견합니다. 밥맛 없던 그 친구죠. 승산이 없을 거란 생각에 카말라는 브루노가 만들어준 글러브 대신 할머니의 유품 팔찌를 챙겨 나가는데 잠겨있던 팔찌를 착용한 순간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카말라의 몸을 휘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대에 올라선 카말라. 여기서 카메라 플래시의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때 팔찌의 에너지를 통해 알 수 없는 초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벌인 카말라에게 주어지는 합격의 목걸이. 하지만 굴러다니던 앤트맨의 머리로 사고가 벌어지고 학교 친구 조이를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초능력을 사용해버리는 카말라. 이후 밤 11시가 지나 집으로 돌아온 카말라. 엄마는 카말라를 기다리고 있었고 엄청나게 실망한 기색을 내비치는데 이제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된 카말라에겐 더 이상 이 엄마의 잔소리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째서인지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카말라. 환상의 코스믹 희귀템을 얻게 된 카말라는 하루아침에 내적 인싸가 되었고 히어로에게 구출된 조이의 팔로워는 4배나 늘어났는데 조이는 본인의 50만 팔로워를 자축하며 그날 밤 파티를 열게 됩니다. 브루노와 함께 창고로가 팔찌의 능력을 하나하나 확인해보는 카말라. 이후 이과 출신 브루노와 함께 이 코스믹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테스트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이 에너지에 적응하기 시작한 카말라. 이렇게 본인이 생각한 대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한편 다시 한번 엄마에게 사과를 한 카말라. 그리고 오늘 밤 열리는 조이의 하우스 파티에 가겠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조이의 집에서 열린 파티가 시작되는데, 네, 이 자리엔 오늘 막 전학 온 전학생. 그렇게 캄란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카말라. 그때 경찰이 들이닥치고 카말라 인형은 캄란의 차를 타고 이곳을 빠져나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둘의 영화 취향은 딱 맞아떨어지고 여기서 캄란은 카말라의 번호까지 땄는데, 네, 뭔가 냄새가 나죠.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버린 카말라. 카말라의 귀여운 댄스씬이 이어지고 행복에 젖은 카말라에게 온 한 통의 메시지에 바로 운전연수 애프터를 걸어버리는 카말라. 이후 자신도 모르게 코스믹 에너지에 휩싸인 카말라. 본인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코스믹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한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 조기 입학하게 된 브루노. 하지만 브루노는 정작 기뻐하기보단 이제 헤어지게 될 카말라와의 이별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그것도 모르고 다시 캄란을 만난 카말라. 브루노는 오늘도 코스믹 훈련을 해보자고 하지만 이제 코스믹이고 뭐고 캄란이 눈에 들어온 카말라. 덕분에 낙동강 오래의 신세가 된 브루노. 둘은 서로의 관심사인 영화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우리의 이딴 할스 멤버 배우로 활동하는 킹고의 이야기까지 등장하죠. Don't tell me you have a massive crush on Kingo too. She still has a huge crush on Kingo senior. 그리고 벌써부터 나가버린 진도 너무 빨라. 이때 갑자기 등장한 오빠 아미르. 여기에 캄란은 사촌이라 속여 넘기고 이후 아미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된 가족. 여기서 아빠는 카말라의 엄마 무니바의 가족 스토리, 바로 분할 독립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무니바의 엄마, 그러니까 카말라의 외할머니인 사나는 어린 시절 기차역에서 부모님에게 떨어져 실종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는데, 당시 어린 꼬마아이였던 외할머니 사나는 알 수 없는 힘을 통해 다시 부모님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별들이 가는 길을 따라갔더니 아버지가 계셨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어린 사나의 어머니, 그러니까 카말라의 외할머니인 아이샤는 그때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이때 카말라의 눈앞에 벌어지는 광경. 알 수 없는 여자의 형상과 함께 카말라가 기절해버리고 정신을 차린 후 외할머니에게 직접 영통을 건 카말라. 카말라는 곧바로 할머니가 보낸 팔찌, 이 뱅글에 대해 물어보는데, 할머니는 그 뱅글이 너의 증조할머니인 아이샤의 것이었다 말하고 너희 엄마 때문에 더 이상은 말할 수 없다 말합니다. 다음날 증조할머니 아이샤에 대해 묻는 카말라. 하지만 엄마는 아이샤가 가문의 수치였고 그걸 피하기 위해 이 미국까지 건너왔다는 충격적인 말을 건넵니다. 이후 우리에게 익숙한 이 책상, 네, 데미지 컨트롤의 클리어 리오원에게 잡혀간 조이. 이 아저씨는 노예옴 때와 비슷하게 수사를 펼치기 시작하는데, 어벤져콘에서의 그 사건, 코스믹 능력을 직접 경험했던 조이에게 이들은 카말라의 정체를 캐묻기 시작합니다. 한편 카말라는 자신의 증조할머니에 대한 썰을 수소문하기 시작하고, 증조할머니 아이샤가 바람을 폈다는 둥, 저주의 대상이었다는 둥, 또 사람을 죽였다는 등의 각종 루머까지 등장합니다. 그때 첨탑 위에 올라간 잼미이가 이렇게 까불다가 떨어질 위기에 놓이는데, 어느새 슈퍼맨처럼 코스튬을 입고 등장한 카말라, 일명 나이트라이트가 현장에 도착하고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피자를 떠올리라며 요 잼미니를 달래기 시작한 카말라. 이후 코스믹 에너지를 통해 잼미니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는데, 이때 다시 한번 등장하는 환영. 네, 집에서 봤던 그 여자가 다시 한번 카말라 앞에 나타나죠. 잼미니를 가까스로 구한 데 성공했지만 혼란에 휩싸인 채 뒷골목으로 도망친 카말라. 이때 카말라를 쫓기 시작한 드론. 네, 데미지 컨트롤이 확보한 스타크 드론이 카말라를 쫓고, 바로 이 타이밍에 카말라를 구하러 온 캄란, 그리고 뒷좌석에 앉아있는 한 여자. 네, 바로 이분이 자신의 엄마라는 캄란의 말과 함께 미즈 마블의 2화는 모두 끝이 납니다. 알 수 없는 동굴에서 도굴질을 하고 있는 이들, 이내 뱅글을 찾아냈다고 말하고, 이 뱅글은 여기서 죽은 자의 손목에 껴있는데, 총 두 개의 뱅글 중 하나만 찾아낸 이들. 네, 그리고 동굴 바닥엔 텔링지의 표식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내 뱅그를 착용하는 이 여자. 네, 이분이 바로 카말라의 증조할머니 뱅그를 손에 얻은 아이샤였던 거죠. 무너지는 동굴에서 당장 빠져나가야 하는 이들. 그렇게 이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다시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와 이들은 다른 디멘션으로부터 추방당했으며 이미 100년이 넘은 오랜 시간 동안 현생을 살아왔다 말합니다. 누워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말하는 이 여자. 요 누워로 인해 노화가 더디게 진행되지만 현재 이 디멘션에서는 온전히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데, 카말라는 이 뱅글의 힘으로 누워를 다룰 수 있는 존재이며 위대한 자질을 물려받은 존재라는 걸 인지시켜줍니다. 그리고 고향이 어디냐 묻는 카말라. 이들의 고향은 누워 디멘션이며 클랜데스타인, 아즈나비, 보이지 않는 자들. 하지만 가장 많이 알려진 이름은 진이라 설명합니다. 다음날 카말라는 브루노에게 생존 신고를 하고, 그리고 본인 또한 진이며 전날 여러 명의 진이 카말라를 구해준 썰을 풀게 되는데, 진들이 설명했던 차원간 여행, 누워 디멘션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는 카말라. 네, 이과 천재 브루노는 여기서 셀빅 박사, 지난 토르 시리즈를 통해 여러 번 모습을 보였던 이 셀빅 박사의 논문에서 누워 디멘션을 읽은 적이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제 카말라 나이트라이트의 행적은 전 세계에 알려졌고 점점 수사망을 좁혀오는 데미지 컨트롤. 한편 브루노에게 한 소포를 전달받은 카말라. 네, 미즈 마블의 시그니처인 가면을 건네받게 됩니다. 한편 진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브루노, 이걸 카말라의 아버지에게 들키고 마는데, 설명에 따르면 이 진은 이슬람교 이전 신화에 나오는 초자연적 존재 진이 혹은 악마라고 불렸다라는 설명까지 등장합니다. 이 진무리들은 그들이 살던 세계, 그러니까 누워 디멘션에서 추방당했으며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며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열쇠를 찾고 있지만 그 장벽을 열기 위해선 키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들을 파악한 브루노는 아주 이과스러운 접근, 즉 태양에너지를 통해 이 장벽을 열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네, 결국 카말라의 뱅글이 키가 된 상황이죠. 여러 상황 속에 혼란스러워하는 카말라를 위로해주는 엄마, 뒤이어 오빠 아미르의 결혼식이 열리고 카말라와의 문자 내용, 그러니까 시간을 달라는 문자 내용이 담긴 카말라의 핸드폰을 훔쳐본 엄마. 네, 빠른 시일 내에 뱅글이 필요한 이들은 더 이상 부탁할 수만은 없다라는 의미심장 말을 꺼내는데, 그렇게 결혼식에 찾아온 카말라, 간만에 달달했던 브루노의 시간도 날아가고 카말라는 카말라의 모든 가족들이 위험하다 설명하는데, 그때 등장한 진무리들, 카말라는 진을 땅을 피해 주방으로 달아나고 요 쬐까난 꼬맹이를 상대로 다구리를 까는 진 일당들, 네, 이제 카말라의 뱅글을 강제로 빼앗으려 드는데, 이들은 각자의 무기를 하나씩 쥐어들고 카말라와 싸워보지만 카말라 왕주먹 등장. 뒤이어 등장한 카말라니 카말라를 도와주지만 결국 다시 한번 궁지에 몰리게 된 카말라. 네, 그리고 여기서 뱅글을 통해 과거 증조할머니가 타던 기차의 형상을 보게 되는데, 이때 스타크의 사운드와 함께 데미지 컨트롤이 등장하고, 뒷문으로 도망친 카말라는 나키아에게 나이트 라이트라는 사실이 들통나게 됩니다. 그렇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카말라, 뒤이어 할머니에게 걸려온 영통을 받고 앞서 카말라가 본 기차를 본인도 보았으며 카라치라는 장소에 꼭 와야 한다는 할머니의 말과 함께 미즈 마블의 사마는 모두 끝이 납니다. 도심위에 떠있는 항공기, 그리고 이 비행기엔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카말라, 할머니의 호출을 받고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카말라와 엄마가 보입니다. 파키스탄 카라치 공항엔 이 둘을 반기는 카말라의 사촌, 그리고 드디어 등장하신 우리 할매. 카말라 할머니의 집은 엄청난 대저택이 고 신비한 물건들, 그리고 과거의 기억들을 그대로 옮겨 담은 할머니의 그림들로 가득한데, 여기엔 카말라의 증조할머니 아이샤의 사진까지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꺼내 보이는 뱅글. 그러자 할머니는 빠꾸 없이 카말라가 진이라 설명하고, Am I a Jin? Of course. How are you so casual about this? 그건 단순한 유전이며 중요한 건 이 뱅글이 마지막으로 사용되었을 때 할머니의 목숨을 구했다 설명합니다. 네, 파키스탄의 분할 사건이 일어났던 기차를 보았던 그날이었죠. 현재 뱅글은 카말라에게 어떤 메시지를 건네려 하고 그걸 알기 위해선 할머니와 함께 지내야 한다는 이야기. 그렇게 뱅글의 단서 조각을 찾기 위해 카말라는 이 할머니의 집에 머무릅니다. 지난날의 악몽을 꾼 카말라를 깨우는 사촌들, 이 사촌들과 함께 파키스탄의 정치가 담겨있는 시내 투어를 돌게 되는데, 갑자기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주는 사기꾼 쉐끼, 요 꼬맹이한테 1500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25,000원을 뜯어가고, 그렇게 호구당하고 할머니의 사건이 있었던 기차여 카라치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일단 이 낯선 곳에서 미즈마블의 가면을 쓰는 카말라, 한쪽 벽화엔 앤트맨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때 카말라를 따라온 누군가 네, 카말라의 누워를 느끼고 쫓아온 한 남자 레드 대거가 등장합니다.
대거는 뱅글, 또 아이샤의 존재까지 알고 있었고. Who are you? What are you? You're not a clandestine. You know about them? How did you get it from Aisha?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며 카말라를 데려가는데, 그렇게 도착한 한 식당. 레드 대거 쓰여온 것을 환영한다며 주방 속 비밀의 문을 여는 대거. 그리고 이 엄청난 사이즈의 비밀 공간에 위치한 남자, 왈리드라는 남자가 모습을 보입니다. 이 레드 데거스는 보이지 않는 자들, 즉 클랜데스타인, 진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엔 깨알같이 토르 또한 언급되죠. I mean, if Thor landed in the Himalayan mountains, he too would have been called a djinn. 그리고 공존하는 두 세상을 보여주는 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디멘션들을 보여주는 최첨단 맵을 보여주는데, 이곳은 바로 아이샤의 고향.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엔 이 두 세계를 가르는 누어 베일이 존재했고, 현세로 넘어온 클랜 데스타인들은 누어라는 에너지원을 통해 이 두 세계를 막고 있는 베일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벌어지는 일, 바로 이렇게 현세가 무너지게 이르는데, 이를 막기 위해선 뱅글을 지켜야 하며, 이 모든 일들은 카말라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뱅글에 써 있는 글귀, It says what you seek is seeking you. 그대가 찾는 것이 그대를 찾고 있다라는 글귀인데, 한편 데미지 컨트롤의 최고 보안 교도소. 네, 지난 시월크의 예고편에 등장했던 그 교도소죠. 여기까지 잡혀온 캄란과 가족들. 하지만 너무 쉽게 이들에게 벗어나고, 아이 너무 허술하잖아. 여기에 아들 캄란을 버리고 가는 엄마. 진짜 피도 눈물도 없다. 오랜만에 엄마와의 시간을 보내는 무니바. 이 할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미친 여자, 공상에 빠져있는 여자로 불렸다는 이야기도 하게 되죠. 다음날 누어를 형상화하는 훈련에 돌입한 카말라. 이후 역사가 담긴 슈트를 왈리드에게 받게 되고, 그때 어떻게 알고 지붕 뚫고 등장해버린 진일당. 그렇게 시장에서의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훈련대로 요긴하게 써먹는 카말라의 능력. 이들의 추격전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왈리드는 캄란의 엄마에게 희생당합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이들, 그렇게 제대로 맞다이를 뜨게 되는데, 여기서 뱅글을 찍어버리는 캄란의 엄마. 이때 카말라는 차원 이동을 하게 되며, 분할이 일어났던 그때의 카라치역에 떨어지며, 미즈마블의 사화는 모두 끝이 납니다. 옛날 흑백 화면의 마블 로고로 오화가 시작됩니다. 때는 1947년 8월 14일 바로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200년 만에 독립하게 된 날을 보여주고, 다시 이 시점으로부터 5년 전 영국 지배하에 있던 1942년으로 돌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쫓겨 띠박질을 하고 있는 여성, 네 바로 카말라의 증조할머니 아이샤가 영국군에게 쫓기고 있는데, 이내 영국군의 가슴박에 칼침을 박아버립니다. 그렇게 아이샤가 도착한 작은 마을, 여기엔 자유를 되찾자며 마을 사람들에게 연설을 펼치는 핫산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 하지만 영국군들은 이들의 자유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고, 뱅글을 찬 아이샤는 이 마을 어귀에서 꿀잠을 때리고 있는데, Touch me and I'll break your leg. 이때 아까 그 핫산이 말을 건넵니다. 이쁜 건 알아가지고. There's a food and a place to rest if you need to use my cottage. 그렇게 사랑에 빠진 둘은 손잡다가 애까지 낳게 되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아이샤를 찾아온 한 여자. So this is where you've been hiding. 네, 캄란의 어머니인 나즈마가 숨어 살던 아이샤를 찾아냅니다. 아, 이 아줌마 너무 무섭게 생겼어. 나즈마는 몇 년 동안 온갖 곳을 싸돌아다녔고, 이제 드디어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 말합니다. 네, 이들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계획이죠. 아이샤는 뱅글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다 말하고, 다음날 아침에 함께 떠나자 말하는 나즈마,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런을 때리려는 아이샤, 그리고 뱅글에 새겨져 있던 글귀, 그대가 찾는 것이 그대를 찾고 있다. 네, 아이샤를 처음 만난 순간 핫산이 했던 말을, What do you seek? 불안해하는 핫산에게 다시 되새겨주는 아이샤, 그리고 딸 사나에게 뱅글을 채워주고, 그렇게 인도 분단이 일어난 8월 14일 이 세 가족은 마지막 기차를 타기 위해 역으로 향하는데, 어젯밤에 만난 그 무섭게 생긴 여자, 그리고 무작정 도망치려는 아이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묻는 핫산에게 아이샤는 결국 자신의 정체를 비롯한 모든 상황들을 설명해줍니다. She always said I was magic. 아이샤는 딸 사나를 남편에게 맡긴 후 도망치는데, 네, 뱅글을 찾아 여기까지 쫓아온 아줌마, 아이 나즘마는 아이샤를 배신자라 말하며 배때기에 칼을 꽂아버립니다. Turned your back on us. I'll find it if it's the last thing I do. 그리고 이때 뱅글을 통해 이 시점으로 돌아온 카말라. What did you see? 사나!
그렇게 자신의 증조할머니 아이샤를 만났는데 아이샤는 딸 사나를 도와 기차에 태우라는 말과 함께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새통 속 아빠에게 사나를 보내주는 카말라. 네, 카말라가 할머니로부터 주구장창 들었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카말라 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무사히 기차를 타고 이곳을 떠나는 사나와 핫산, 임무를 다한 후 다시 현세로 돌아온 카말라, 그리고 이들의 눈앞에 등장한 베일. 네, 진들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차원의 문 베일이 오픈됩니다. 나즈마의 일원이 먼저 베일의 문에 다가서는데 여기서 갑자기 보라 잿더미 그리고 해골바가지가 되어버리는 진. 카말라는 일단 자신의 힘을 통해 이 문을 막기 시작하고, 이 베일 안에 들어서려는 나즈마에게 아들 카말란을 생각해서라도 정신을 차리라 말하는데, 나즈마는 이 문을 직접 닫겠다며 베일 앞에 다가섭니다. 그리고 아들 카말란의 이름을 외치며 카말란 해골바가지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 베일의 힘이 깃들게 된 카말란, 이후 카말라를 찾아온 엄마와 할머니, 이내 아이샤에게서 받은 가족사진을 할머니에게 보여주고 짧은 시간 정들었던 레드 대거와도 인사를 건넵니다. What is this? It's Kamala's. It broke. 그렇게 카말라의 가족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한편 브루노를 찾아온 카말란, 이제 카말란은 어머니도 가족도 아무도 곁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당분간 브루노와 함께 지내기로 했는데, 이때 카말란을 쫓아온 DODC의 드론. Yeah. 이 드론을 부샤바리는 카말란의 능력을 보여주며 미즈마블의 오화는 모두 끝이 납니다. 데미지 컨트롤의 세이디온, 사고를 친 작자들은 산채로 잡아야 한다 말하고, 브루노와 함께 지하철로 도망가는 카말란, 카말란의 능력은 이미 자신도 통제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한편 뉴저지의 카말라옴, 카말라는 내가 바로 라이트다, 내가 나이트 라이트라고 가족에게 고백하고, 가족 모두는 카말라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후 나키아에게 온 영상통화, 폭발사고가 일어난 브루노의 소식을 듣고 카말라는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나서려는데, 여기서 엄마가 준비한 카말라의 새로운 코스튬, 네, 미즈마블의 새로운 코스튬을 받게 됩니다. 이제 자유자재로 능력을 쓰기 시작한 카말라, 신호등까지 받아가며 브루노에게 날아가고, DODC의 수사방은 점점 카말란을 쫓아오는데 뒷구멍으로 빠져나간 브루노와 카말란, 그리고 새 코스튬을 입은 미즈마블이 이곳에 도착합니다. 이때 카말란의 몸 안엔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고 몸이 으스러질 것 같다는 카말란, 카말라는 대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자정까지 항구로 향해야 하는 이들, 일단 학교로 피신을 오게 되는데, 이들을 끝까지 찾아온 데미지 컨트롤, 여기에 뜬금없이 등장하는 틱톡커 조이, 그리고 오빠, 그렇게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한 작전을 짜기 시작한 이들, 이 작전은 바로 학교에 있는 모든 소화기 그리고 야구공을 통해 시간을 끄는 작전이었는데, 오랜만에 등장한 클리어 요원, 현장에 출동한 디버 요원에게 당장 철수하라고 지시하지만 이 디버 아줌마는 이걸 씹어버리고 추가 지원 병력을 요청합니다. 출세요. 그리고 카말란 엄마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브루노에게 조용히 말하는 카말라, 네, 이 사실을 절대 카말란에겐 얘기해선 안 돼 라고 말하고, 이때 학교 문을 뚫고 들어오는 데미지 컨트롤, 작전대로 이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카말라와 카말란은 이 와중에 키스를 갈기를 여다가 브루노에게 발가, 다시 뒷문으로 이 둘은 빠져나가게 되고 결국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카말란, 네, 그렇게 이 둘은 대립구도를 취하게 되는데, 이성을 잃은 카말란은 데미지 컨트롤에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하고, 이 카말란을 끝까지 보호하는 카말라, 그리고 여기에 등장한 데미지 컨트롤의 신병기, 엄청난 파워가 응축된 초음파 에너지로 이 둘을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물러서지 않는 카말라. 이렇게 온몸을 무기화시키며 DODC를 부셔버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캄란의 폭주는 끝나지 않았고 그야말로 시한폭탄으로 변해버린 캄란. 이런 캄란을 설득하며 항구로 도망가려는 카말라의 말과 함께 캄란은 요 땅굴을 통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DODC로부터 미즈마블을 감싸주는 시민들. 그럴 필요 없는데. 그리고 클리어리에게 개 갈굼을 당하며 모가지가 잘려버리는 아줌마. 그렇게 미즈마블은 모든 사람들의 히어로가 되고 캄란은 대거의 도움을 받아 거처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즈마블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카말라. 일주일 후 다시 만나게 된 브루노. 브루노는 카말라 안에 있는 유전자, 그러니까 카말라가 돌연변이와도 같다라는 말을 건네며 미즈마블의 모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Like a mutation. 네, 그리고 역시 최종화에 공개되는 쿠키. 카말라의 뱅글에 알 수 없는 신호가 들어오고 옷장으로 빨려 들어간 카말라. 하지만 이 옷장에서 나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캡틴 마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개되는 문구. 미즈마블은 더 마블스로 돌아온다라는 말과 함께 미즈마블의 이야기는 진짜 끝이 납니다.